시간은 뭐 한 만큼 이제 예. 다 예. 떨어지면 이제 저 예. 전원이 꺼지겠다. 예. 그렇죠? 예. 예. 맞죠? 해픽스 그러면은 그 얘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구름 있는 아, 날은 안 받아지잖아. 그렇지. 아, 그런 날은 덜 충전이 덜 되죠. 그런 날은. 얘를 갖고 이제 바깥에 나서 그렇죠. 받아가지고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은 몇 시간 충전해야 돼요? 충전은 몇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하루 종일 그냥 이거는 햇빛만 보게 놔두면 돼요. 너무 네. 맛있어. 처음에 이거 샀건데 잘못했다. 뭐 하나 등 달으려고 하면은 전기를 하려면 이거 땅에다 묻어야지, 파야지, 전기세 나가지, 또 비 올 때 되면 이게 또, 또 뭐, 이게 또 정전 그 저기도 있지. 근데 이거는 걱정할 게 없지. 그, 얼마래 저게? 요거 2만원. 2만원 써보지. 2만원. 2만원. 처음부터 이거 살까지 잘못했어. 이거 3개 사갔어, 우리는 이거. 아, 작은 거 3개. 작은 거 3개야, 지금. 아무래도 이제 큰 게 갈 때. 네. 설명. 이거는 사고는 이거 비 세트네요. 비 세트니까 없는 게 없다. 예, 세트 되는 거예요. 이게 좋아 이거. 이게 세상에. 요거 이쁘잖아. 까만 것도 있고. 2만 5천 원이야. 2만 5천 원 누가 좋아. 저 까만 거는 때도 안 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핫플에 어? 그러니까 그 오븐 속에 떡국이 들어있네. 떡국 이제 들어와서 아 잡았다. 이번 일요일 날 경매하는데 구경 와 한번 내는 떡국도 사가고 물비누 섬유유연제 한통 5,000원. 물비누 이거 사가야 되겠네. 이번 일요일 날 이거 사자. 테스트 와서. 얼마죠? 2개월인가요? 4만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컵이 두 개구나. 이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하고 이거. 우리 이거 샀다. 이거. 얼마 3만 5천원. 여기도 냄비도 있는데. 이거 경매에서 3만원 줬어. 3만원. 5천원 살 수 있을 거야. 이건 옷. 2개 만원. 급할 때겠네. 이거는 물 풀려가지고. 위에. 이게 토시지, 톱. 15,000원짜리 만원. 15,000원이면 다시 멸치는 없어요. 다시 멸치 저번에 있었는데. 볶음 멸치. 다시 멸치 저번에 있었는데 다 풀린 거야. 뭐 이것도 다시 내도 되는 거야, 사실은. 네, 그걸로 다시 내도 좋지.
비싼 거 다시멸치 아까워서 제가 이건 얼마에 떠? 꿀은? 꿀 여기 떡볶이 27,000원이래 거의 다 맞아요 27,000원 왜 대체 람보르기니 빼놓고는 거의 다 맞아요 과자비 과자 과자 두부 과자 두부 과자 두부 아니 그리고 이게 저기 반대 정도라고 어간장 이거 하나 사가야겠네 이게 저 뭐냐면 통이버섯 간장 우리 이거 산 거 아니야 먼저 홍게 간장이라고 쓴 거 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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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이버섯 홍게 전부 홍게 간장 영양이 들어가도 이건 어간장 어간장은 좀 등치가 커서 싸겠지 홍삼청 제당 뭐 이건 뭐야 홍삼이야? 씹어 먹는다 그런 거 같네요 고려 홍삼도 나왔네 아이고 괜찮다 어이 이거 정력제인데 이 마카 홍치면 이게 마카가 굉장히 좋은 거야 이거 이거 세계적인 용품이 이게 마카라는 게 2만원이네 고려 홍삼 씹어 먹는 거죠 이게 25,000원 우리나라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이거 이거 이 진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농사가 이 남미의 홍삼이야 세계적인 노인네들은 무조건 먹어야 돼 아유 남녀노소 이게 뭐 인삼은 어디 가나 있는 거고 묵직한데 이거 괜찮다 아니 애끗한데 이게 아니 맛있는 거 같아 이게 묵직한 거 같다 마늘하고 섞었구나 마카홍 마카홍 치몬 이게 15,000원이라 썼네 마카 홍치모는 이게 좋겠다 그러니까 마카에다가 인삼 들어간 거네 그치? 응 내가 이거 어디서 파나고 찾아서 썼거든 이게, 이게 정력제예요 이런 거 정력제고 하여튼간 고약이 고약 고약 침향 발효 황삼 침향 발효 황삼이다 이거는 침향을 넣었어 이 침향이 황삼. 엄청 비싼 거거든 이 치명도 이거는 돈 없는 사람 못 사요. 55,000원인데 이것도 괜찮은 거지. 치명. 치명. 이 가루요. 가루 이게 몸에 붙는. 저 앞에는 그냥 동네 용품이지. 15,000원. 프리미엄 홍삼 진기 별 게 다 있네 없는 게 없네 어휴 이건 뭐 이건 뭐야 도깨비 욕실 등 욕실 등 목욕탕에 넣는 거 3만원 예, 카카. 아니, 아니. 밑에 그란자가 3만원. 카카 그건 15,000원이야. 예. 볼 수가 없네. 직속이 3만원.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카카. 예, 예. 뭐 날이 어떤 거 들어간 거 알아야지 일자 아 일자입니다 예. 두 개짜리 하는 건 없고요 예 아 두 개짜리는 없습니까 예 그 15,000원 15,000원 이거 대만째인데요 대만째가 우리 기술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까 들었던 건 그건 뭐예요? 요거는 나무 합판 자르는 거. 합판. 원형이고 곡선이고 요런 합판 자르는 거. 합판 자르는 거. 그거 예. 얼마짜리예요? 3만 원이요. 3만 원. 어, 싸네. 예.
잘 잘라지나 뭐. 아유, 이거 목공 하시는 분들 꼭 필요한 거죠? 남자들은 좋아. 필요한 거예요, 남자들. 그거는 얼마예요? 인테 드릴. 드릴이잖아. 75,000원. 예? 75,000원. 그 콘크리트 못 박는 거죠? 밟고 뚫고. 예. 얼마? 75,000원. 75,000원. 경매 때 하시면 조금 더 싸게도 할 수 있어요. 경매에서는 좀 더 싸고. 예, 경매 때는 뭐 나오는 경매가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1시. 예, 1시. 예. 오후 1시. 예. 이것도 보통 20만 원씩 줘야 되잖아요, 시중에서. 이거 그렇죠. 6개월 동안 AS 보장되는 거예요. 큰 거는 그 시중에 50만 원짜리도 예. 있어요. 저희 매장에서 구입하시는 건 다 AS를 다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 얼마입니까? 그거 9만 원. 뭔데 이게? 원형 톱. 톱? 예, 원형 톱. 전기 원형 톱. 전기로 하는 거예요? 예, 전기로 하는 거예요. 톱도 되고 뭐도 되는 거 아니에요? 톱은 아닙니까? 톱. 그럼 뭘 자르는 거예요? 나무. 나무? 예. 자르는 거 아니에요? 나무 잘라요, 나무. 이거 나무 잘라요? 예. 근데 5만 원이라고? 쇠도 잘라야 합니다, 파이프. 파이프? 네. 파이프도 잘랐지요? 쇠 파이프? 네. 요것도 원형톱 5만원. 원형톱? 예, 5만원. 그 톱이야 그게? 그것도 톱이야? 예, 이것도 톱입니다. 그러면 말이야. 요건 7만원. 예, 요건 배터리. 예. 배터리라구나. 예. 충전에 쓰는 거야? 예. 경매할 때 사면은 조금 더 쌀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매 때는 더 싸게도 하십니다. 이쪽에는 중고 제품. 중고 제품도 있는 거예요? 예. 중고도 있고. 밥솥인가 봐요, 이런 거. 예, 밥솥도 있고, 이런 거는 일반인이 위탁으로 가져오신 거. 팔아달라고? 예, 팔아달라고. 위탁 판매도 하는구나. 예, 위탁 판매도 하고. 재밌다. 예. 저는 옷도 일반인이 위탁 판매로 갖다 놓으신 거고. 아, 이것도. 예, 여기 매장에 갔다가 경매날 다 또 경매로 올려드려요. 뭐 기타도 있네. 악기도 있고. 여기가 있구만. 이 악기도 중고인가 봐요, 그지? 예, 요것도 기타. 일반인이 갖다 놓으신 건데. 중고인데 굉장히 깨끗하게 쓰셨네. 네. 얼마 안 쓰셨네. 그러게. 저 등 얼마 갑니까? 등 물어봐요. 만 원, 2만 원. 저 꽂는 거 만 원. 네, 다 솔라등 전기 없이 네. 태양광으로 하는 네, 만 원. 조금 우리 매장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상품이에요. 아, 나 봤어요. 솔라등 우리 매장에서 최고 인기 상품. 경매 날도 제일 많이 나가는 상품. 이게 용인에서도 여기에서 이거 뭐 무진무진장 나가는 상품이에요. 5,000원씩도 나가는데. 5,000원짜리는 없고. 아니, 경매 현재. 5,000원짜리는 없고.
그거는 산삼. 12년 산짜리, 그건 10만 원이에요. 네. 그냥 갖다 꽂아만 넣으면 돼요. 방수 다 되고, 생활방수 다 되고. 우리 집에도 이거 한 10개 꽂아놨는데, 굉장히 저녁엔 보기 좋아요. 아, 밤에는 좋겠다. 아, 이게 밤에는 이거보다 더 환하지요. 장사하는 집들은 네. 울타리에다 쫙 해놓으면 끝내주겠네. 아우, 멋지지요. 네? 예, 멋지지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네. 나가겠다. 네. 이야. 하나 10,000원씩? 예, 10,000원. 영업집에서는 아주 집 앞에다 쫙 달아놓으면 끝내주겠어. 펜션이나 전원주택에 꽂아놓으면 아주 멋진 조명이 돼요. 그러네. 네. 이 제품은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인터넷으로 구입하셔도 이거 18,000원 주셔야 돼요. 하나 드려요? 네. 하나 꽂아 놓으시고 분위기 보고 더 사러 오세요. 이게 다 있네. 이건 뭐 코끼리 상이 있고, 이건 뭐 저금통인가 뭐예요? 4만 원, 이거 다 새 제품이에요. 어? 4만 원.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세요. 필요하신 거. 어, 이건 뭘 하는 거예요? 문씨가 벽에 못 뚫는 거? 못 박는 거죠? 콘크리트 못 박는 거. 예? 예. 그 4만 원이래? 예. 그거 괜찮네. 전기로 하는 거네, 근데? 전기로 하는 거로구나. 충전식이 아니라 싸구나. 그래, 이거 필요해. 불만 연결하면 되니까. 저거 갖다 사셨어. 야, 이거 공구 세트 전체네, 이게. 이게 뭐야? 몇 개가 들었는데? 25만 원이에요, 이건. 25만 원. 남자들은 필요한 거야, 집에. 살림살이에. 야, 역시. 이거 톱이에요, 톱. 어우! 예? 네? 네. 네. 나무 갖다 대면 뚝뚝 잘라주겠다. 이건 얼마 쓴 거야? 가격은? 아, 이거 새 건데. 새 거예요. 예, 가격은 모르잖아, 그죠? 아, 이거, 이것이. 경매할 때 사러 와야지, 모르면. 14만인가, 13만인가 하면. 예. 바다 톱, 해물, 김, 멸치, 벌꿀. 누룽지, 누룽지가 다 있네. 누룽지, 홍삼, 이건 뭐냐? 이게 루테인인가 봐. 루테인 건강식품, 건강식품 바이오 식스. 아, 그 뭐 찜 쪄 먹는 거요? 그런 거. 안에 넣고 이제. 이러다가 이동 이 집 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 아, 잘 나오네. 금액이 없네. 이게 좋아 이거. 그것도 뭐예요? 요거 큰 거예요. 이게 뭘 쪄 먹는 거예요? 아, 그냥 통닭 해 먹는 거.